9대3에서 두산베어스 극적으로 9대9 동점을 만든 이후에 11대9 역전, 다시 11대11 동점을 만든 기아. 자동고의 사고가 나오면서 원아웃 주자 만루가 됐고요.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뭐 총력전이네요, 양팀이. 박지국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박지국 프로 2년차의 선수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인 교환이 끝났습니다. 투볼 투스트라이크. 낮은 공을 때렸습니다. 3루수 잡았어요. 홈에서 그리고 1루에 1루 아웃입니다. 홈병살이 나오면서 9회 말이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경기는 연장으로 갑니다. 저거는 잘 흘려보냈어요. 네. 이구째를 때렸습니다. 전진수비 또 한 번 걸렸어요. 홈에서 그리고 1루에서 아웃입니다. 9회에 이어서 10회까지 홈병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기아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9회와 10회입니다. 지금은 너무 의식화해서 타격을 했어요. 안승택 선수가. 오른쪽이 빨리 덮이면서 땅볼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단숨에 아웃카운트 2개가 올라갔습니다.